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용처사 제66기 2021년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합니다. 서울 수서의 현대벤처별 오피스텔에서 6분의 선생님 모시고 실습 위주, 초심자 위주 교육입니다. 용처사에 참여하시는 분에게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용처사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또 이름이 사자로 끝나니까 스님들이 무예를 수련하는 소림사, 또 일본의 교토에 있는 명문대학인 동지사, 도지사 대학 끝에 사자로 다 끝나지요. 예. 우리 용처사, 동지사, 소림사 다 같은 사로 끝나니까 참 동질감을 느낍니다. 문의는 김일봉 내과 010-4531-2085 문의해 주십시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법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 선생님께 안내할 것은 심장 초음파 제37기 허정근 원장님이 진행합니다. 6월 9일, 6월 11일, 6월 13일 3일간에 걸쳐서 서울 수서의 현대벤처별 오피스에서 5분의 선생님 모시고 실습 위주 교육을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 및 심장 초음파 스캔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예, 010-4531-2089로 문의 바랍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례는 이승현 선생님의 정례입니다. 66세의 여성으로 소화불량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췌장 췌부에 0.7cm 크기의 고액고 종괴가 의심되는데 이것이 종양인가요? 석회화병변인가요?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보니까 췌장에 이렇게 고액고인데 자세히 보시면 선상고액고입니다. 선상고액고입니다. 여기 스프레니 베인, 요건 스프레니 아틀입니다. 그래서 판크레아 닥터인가 생각했더니 피 닥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피 닥터는 아니고 이렇게 파이브로시스 만약에 스퀘어 같으면 이 정도 같으면 섀도가 있었는데 섀도 없고 또이 선상 고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군데 멀티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췌장 췌부의 섬유화 그렇게 가령에 의한 변화 그리고 만성 췌장염도 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또 췌장의 위축 또 만성 췌장염에는 췌장의 섬유화에 의해서 선상 고액고로 추정이 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퍼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엔전 개인 교수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USB를 열어 보시면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췌장 파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이런 구조물이지. 여기 판크레아스의 테일이 됩니다. 자, 보시면 혈관이 두 개가 새까만 혈관이 두 개가 보이죠. 자, 여기 반시계방향 이렇게 됐습니다. 프로브를 한번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여기 이제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에 됩니다. 혈관을 한번 혈류 신호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혈류가 어떻습니까? 예. 자, 여기에는 스프레닉 베인은 레드 컬러입니다. 왜냐하면 스프레닉 베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포탈 베인은. 요거는 셀리악 액시스에서 스프린 쪽으로 가는 스프레닉 아들이기 때문에 프로브에서 멀어지니까 블루 컬러는 나옵니다.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크레아스 테일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스토마에서
그 가려져가 잘 안 보이는 수도 많습니다만은 이분은 슈퍼 모델이죠. 슈퍼 모델에다가 기계가 좋기 때문에 아주 잘 보이죠. 판크레아스의 마진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테일인. 테일이 이게 과장되게 크게 나오는 상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판크레아스의 횡단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똑바로 누워보십시오. 그러면 프루브의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판크레아스를 볼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위로 젤리를 조금. 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USB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선생님의 요청에 의해서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언컨택트 초음파 교육 USB를 만들었습니다. 이 USB는 장기별 질환별 초음파 강의입니다. 강의 용량이 아주 커서 128기가 USB 담아서 선생님께 드립니다. 대구 김일봉내과 010-4531-2089로 문자로 문의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